태양의 손을 가진 소년 신태양은 최고의 베이커리 체인인 빵타지아 4호 지점에 채용되어 동료인 지홍규와 함께 밤낮으로 열심히 빵을 만들었다. 그러던 어느 날 빵타지아의 신입사원들이 경합을 벌이는 신인왕전이 열리게 되었고 경합에 참가하게 된 태양이와 원규는 예성 과제인 곰팡이가 안 쓰는 식빵에 도전하기에 이르렀다. 그런 빵을 어떻게 만들어요? 할 수 있어! 뭐? 대빵 32호야! 나 지금 대빵 32호 재료를 찾으러 가는 거야! 원규 네 것도 가져다 줄게! 어? 태양의 손을 갖고 싶어? 뭐? 내가 알고 있거든? 태양의 손을 얻는 방법을 말이야. 10km 분명 있을 거야. 이 수영 안에 태양의 손을 얻어낼 방법이 분명히. 그래, 술빵으로 승부다. 뭐야 이건? 그건 최첨단 기기 EMS야. 줄어나. EMS라는 건 전류를 흘려보내 근육을 단련시키는 장치야. 잠을 푹 자면서도 근육을 키울 수 있다고. 야, 내가 지금 알고 싶은 건 그런 게 아니라. 갑자기 심한 운동을 해서 근육이 많이 필요한 것 같아. 넌 지금 젖산 과대 분비 상태야. 계속 그렇게 수영해. 자, 이거 한 잔 쭉 들이키고 더욱더 분발해줘. 자, 아. 뭐야? 계란 흰자잖아? 계란 흰자는 고단백질 식품으로 근육을 만드는 데 많은 도움을 준다. 마녀다. 앞으로는 매일 아침, 점심, 저녁으로 하루에 세 잔씩 꼭 마시거라. 그리 안 하면 내 용서치 않으리라. 잠깐만요! 수영은 뭐고? 이게 다 뭔 짓이냐고! 태양의 손이 갖고 싶다고 했지! 내가 언제! 근육이 갖고 싶다고 했냐, 어? 아이고, 줄어나! 그렇다, 말해주지. 뭐라고? 뭐, 지점장님처럼 되라고? 그런 근육질이 되란 말이야, 나보고? 싫지? 당연하지! 그게 어디 사람 몸이냐, 괴물 몸뚱 아니지! 그래, 네가 그렇게 나올 줄 알고 처음부터 자세한 설명을 해주지 않은 거라고. 운동에 집중하지 못하면 태양의 손은 없어. 온몸의 근육량을 늘려서 기초 체력을 높이고 체온을 상승시킨다. 거기에 팔 근육을 강화시키면 태양의 건틀렛을 가질 수 있다 이거군. 그래, 이해는 가. 그치만 이건 무리야. 일주일 안에 예선 과제를 제출해야만 돼. 이제 6일밖에 안 남았다고. 게다가 난 과제에 맞는 빵을 만들어낼 아이디어도 없어. 만일 그 안에 곰팡이가 안 쓰는 빵을 만들어서 다행히 예선에 통과했다고 치자. 본선은 한 달 뒤잖아. 그렇게 짧은 시간에 근육맨이 될 수 있겠냐? 그건 도저히 불가능해! 그럼 이제 본점은 포기하는 거야? 뭐, 나야 상관없지만 말이야. 본선에는 본점에 있는 남궁 카이도 그렇고 태양이보다도 실력 있는 사람들이 나올 거야. 넌 그렇게 쟁쟁한 제빵사들 틈에서 그렇게 평범한 손을 가지고 이길 자신 있어? 이제 좀 이해가 되니? 어떻게든 태양의 건틀렛을 만들어야 돼. 으쌰. 에? 뭐야 이거? 서울서 걸어왔다고? 아이, 그럼 빵 재료를 찾으러 울릉도까지 걸어갈 생각이었냐? 네. 근데 가다가 지치고 배가 고파 우리 집 가게 앞에 쓰러지고 말았다? 황당하구만. 에?
그래도 요즘에도 집은 고집이 있는데 그래. 마음에 들어. 그래, 일단 뭐 좀 먹여야겠는데 이 시장을 안 봐가지고 재료가 별로 없단 말이야. 어디 보자. 에헤, 이게 있었구만. 간단한 김밥 말이기는 해도 이 신선한 걸로 넣어서 맛이 아주 괜찮지. 자, 먹어라. 전 돈 없는데요. 공짜야, 어서 먹어. 어떠냐? 신선한 거라서 맵긴 매워도 이 달콤한 맛이 입안에서 살살 퍼지지? 그래도 이거 어린애가 먹기엔 좀 매울래나? 이거예요! 제가 찾던 게 바로 이거라고요! 우와! 이거예요! 바로 이거예요! 이거라고요! 맵긴 매운가 보구만. 원규야, 그거 말고 굽는 거나 좀 봐줄래? 나 건들지 마, 이 버섯돌이야! 버섯돌이! 어떻게 그런 말을! 아침부터 수영을 해서 온몸에 알비 같단 말이야. 수영, 이게 웬 갑자기 굴러들어온 치안스냐? 야, 내가 마사지 할게요! 마사지 좋아하네. 근데 말이야, 태양이 바보 녀석은 왜 여태 안 와? 벌써 저녁이 다 됐구만. 태영아! 나왔어! 빨리 대빵 32호를 만들어야지! 태영아, 어디 갔다 왔어? 대빵 32호 재료로는 원래 울릉도께 제일 좋거든. 그래서 직접 거기 가서 구해오려고 갔었어. 근데 수원에도 있더라고. 울릉도? 수원? 경기도 수원? 어, 수원에서 만난 초밥집 아저씨가 나눠주셔서 울릉도엔 안 가도 되겠어. 그렇구나. 정말 잘 됐다. 정말 잘 됐다고? 일도 안 하고 사라진 거에 대해선 어떻게 한마디도 안 했듯이. 다 됐다! 이게 바로 대빵 32호야! 왠지 고소한 냄새가 나네. 이 빵은 정말 곰팡이가 안 쓰는 거야? 어! 자, 먹어봐! 난 안 먹을래. 뭐? 온몸이 근육통이라 놀래는 것도 괴롭다. 원규야, 만약 저 대빵 32호가 맛있다면 난 또 똑같은 빵을 만들고 싶어질 게 뻔해. 저 녀석 대체 왜 저래? 태양아, 원규는 그냥 내버려 두자. 내가 이 태빵을 먹어보면 되잖아. 나도 먹어봐야지. 속을 가로지르는 이 시원한 바람, 막디맑은 샘물이 눈안에 고이는구나. 잔잔히 바위마저 파고드는 매미 소리, 이것이야말로 숲속의 잔잔한 충격, 바로 고추냉이의 세계로구나. 슬픈 것도 아닌데 너무나 깊은데도 눈물이 나와. 그래, 난 역시 여잔가 봐. 주란씨, 많이 변했네요. 이 매콤한 맛은 고추냉이야. 그래, 이게 바로 고추냉이 빵 대빵 32호야. 고추냉이? 이야, 거기서 먹은 김초밥 진짜 맛있었는데. 뭐야, 고추냉이는 옆집 슈퍼에서도 파는 거 아닌가? 그렇군, 고추냉이라. 지점장님! 그렇다. 고추냉이에 들어있는 아릴 이소시아네이트란 물질은 항균작용이 뛰어나 세균의 번식을 막아주지. 이건 과학적으로 증명된 사실이다. 물론 곰팡이 발생도 억제하지. 그치만 고추냉이 맛이 빵에 어울려요? 옛부터 유럽과 미국에선 서양 고추냉이인 홀스레디쉬를 빵에 발라먹었다. 빵이랑 고추냉이는 찰떡궁합이다. 또 이번에도 내가 졌어.
정말 대단하다 태양아. 이거 맛있어서 자꾸 먹게 된다 야. 그치 그치 많이 많이 먹어. 맛있어. 아무래도 난 가망이 없어. 그래 본점엔 못 간다 해도 여기서 착실히 일해나가면 어느 정도 제빵 실력도 쌓게 될 거고 조금씩이나마 돈도 모아지겠지. 미안하다 얘들아. 이 형한테 본점은 너무나도 높이 있어 손에 닿지 않을 것 같구나. 어? 뭐야? 넌 패배자야. 아니 뭐 하는 거야 진짜? 뭐하긴 벌벌 떠는 패배자한테 술이나 마시라고 부어줬다. 왜? 뭐라고? 지점장님! 원규야! 골 사놨다고 뒤에서 훌쩍거리는 놈들은. 당신 진짜 왜 이러는 거야? 이 술은 엄청나게 비싼 술이다. 멍청한 패배자 머리에 붓기는 너무 아까운 술이지. 뭐가 어째? 어차피 너처럼 약해 빠진 놈은 본장 근처에도 못 간다 짜샤. 술이라도 퍼먹고 이제라도 굶겨라 이 말씀이야. 원규야! 원규야! 지점장님! 아무리 그래도 지금 말씀은 너무 심하신 거 아니에요? 지점장님도 원규의 집념만은 인정하신 거 아니었냐고요? 남자들은 말이야 비참하게 밟아주는 게 좋을 때도 있는 법이다. 까다로운 동물들이지. 지점장님, 난 맨날 비참하게 밟히는 것 같은데 뭐가 좋아? 내가 패배자라고? 그런 말을 듣다니 젠장. 지금 뭐 하는 거야 임마? 실컷 비웃으러 왔냐 이 나쁜 놈아? 어? 원규야! 오지마! 네 놈만 쳐다보면 속에서 열불 난다고! 너 어디가 아픈 거야? 뭐? 다쳤다! 콧등이 벌겋게 까졌잖아! 야 이건 지금 굴러서 다친 거다 이 띨띠라! 어? 그럼 아까는 어딜 다친 거야? 지점장님 말이야 네가 다쳐서 술 부은 거 아니었냐? 뭐? 나도 어렸을 때 상처가 나면 할아버지가 술을 뿌려주셨거든. 아빠 할아버지! 서독하자 술총이다! 서독하자 하시면서 뿌리는데 그거 엄청 실이 따가웠지. 아 참 소독한 다음엔 반창고를 묻혀두는 게 좋아. 아 얘 바보였었지. 야 난 어디 소독이 필요해서 술을 뒤집어 쓴 게 아니라고. 어? 소독이 필요한 건 네 바보스러움이다. 소독? 안 돼! 소독을 제때 안 하면 나쁜 균이 온몸에 퍼져 정말 큰일 난단 말이야. 균? 소독? 그럼 혹시 그 빠그리 아저씨가? 아니야, 그건 아닐 거야. 그럴 리가 없어. 이건 내가 생각해낸 거야. 가능할지도 몰라! 곰팡이 안 쓰는 빵! 고추냉이 좀 남았는데. 그런 거 필요 없어. 어? 난 내 방식대로 만들 거야. 어디가 원규야? 나도 생각해냈수다. 그치만 난요 그게 당신 덕이라고는 요만큼도 생각 안 합니다. 지점장님 이건 내가 생각해낸 거라고요. 원규야. 지점장님은? 아까 뭐 사러 간다고 나가셨어. 그럼 됐어. 반창고 있냐? 뭐? 있을걸? 조란아, 나도 곰팡이 안 쓰는 빵을 만들 수 있을 것 같다. 뭐? 고추냉이를 쓰지 않고도 말이야? 그야 당연하지! 이 지원규를 얕보시면 안 되지!
발효가 덜 됐어. 젠장, 이게 아닌가? 아니야, 아직 시간은 있어. 한 번 더 해보자. 그만 가요, 우리. 오늘 운동은 안 되겠네요. 좋았어! 누워라! 왔냐? 어, 왔어. 에이, 저게 또 반말이네. 그래도 네 가지 선배인데 너무 마른 거 아니야? 우리 가게 신입들은 어째 두놈 다 초보양인지. 에이. 어? 어, 이 냄새? 다 됐다! 어? 우와! 봐라, 내가 만든 빵이다. 이게 정말 곰팡이 안 쓰는 빵이야? 드디어 성공했네. 당연하지. 이 지원규가 누군데 그래? 빵에서 뭔가 좋은 냄새가 나. 그렇지. 빨리 한번 먹어봐. 아, 저기 잠깐만 기다려봐. 왜? 신인 왕전도 중요하겠지만 니들 말이야, 여기 가게라도 어떻게든 신경 좀 써줘야 되는 거 아니야? 맨날 혼자서만 열심히 일하고 있는 내 생각도 좀 해주면 안 되겠냐고. 알았어, 혼자 고생했으니까 제일 먼저 먹어봐. 자, 흥, 맛있겠지? 안 먹어? 그동안 나 혼자 고생한 게 이 빵 하나로 갚아질 것 같냐? 못했어, 진짜 못했어. 자식들 말이야, 이거 진짜 진짜로 맛이 좋긴 한데 말이야. 어? 네 놈들 말이야, 진짜 뭐하는 자식들이야. 나 그냥 내일부터 확 그만둬버린다. 나 없으면 가게 문 닫아야 한다는 걸 말이야 똑똑히 알게 해주겠다 이거지. 달수씨 꼭 술 취한 사람 같아. 이 바보들아, 지점장은 왜 아줌마 파만 거야. 원균 어빵에 술 넣었어? 그래, 반주간에 브랜디를 듬뿍 부은 다음 다시 싸서 부은 거야. 이게 내가 만든 술로비즘빵 원규빵 제1호다. 술로비즘빵 원규빵 제1호? 맹구빵 1호라고? 짜잔! 네 이름이 어? 맹구다! 얘도 고추도 뿜뿜다! 뿅! 술은 말이야 고추냉이처럼 항균 효과가 아주 뛰어나지. 서양에선 쿠키에 넣기도 하잖아. 빵에도 어울릴 것 같아서 써봤지. 너 대단하다, 지원규. 뭐 이 정도 가지고. 어? 그럼 혹시 지점장님이 그래서? 누구야? 어? 이 녀석한테 술을 먹인 놈이 대체 어떤 자식이냐고. 빨간다. 녀석은 있지. 빨간 말이. 알코올 성분에 근처에만 가도 말이야. 아, 아니야. 나 눈에 뵈는 게 없다고. 난 이 소리야. 지점장님. 뭐야, 엄마 저지 그리워서 비빌거리며 고향으로 내려간 줄 알았더니 아직도 있었나? 지점장님! 안 돼, 원규야! 고맙습니다, 지점장님! 원규야... 원규야... 얼굴에 술을 끼얹고도 고맙다는 인사를 받는 건 처음이군. 너도 별난 놈이다. 아무튼 지점장님, 어디 가세요? 내 밥 챙기러 간다. 어떤 놈한테 나눠줘서 다 떨어졌어. 지금 생각하니 아깝네, 이거. 야, 임마! 아침부터 왜 술 먹고 난리야? 진짜 맹구가 따로 없네. 아니야.